바람에 아주 찹니다 이곳이. 근데 너무 기특합니다. 쓰담쓰담 토닥토닥. 추위야 몰려가라. 아자. 저 혼자 쓰담쓰담 토닥토닥. 너무 좋아요. 한적하고요, 조용하고요, 아늑하고요, 아늑하고요. 너무 좋아요. 보기만 해도 춥죠. 지금 일주일 내내 아주 혹한이었어요. 다 꽁꽁 얼었어요. 너무 추워요. 아따 추워요. 이건 또 겨울의 아름다움이죠. 아, 바람 분다. 추워. 지금 꽁꽁 얼었는데 이렇게 얼음을 보니까 정말 거대한 빙벽을 보고 싶네요. 다음 주에 여건이 허락되면 그쪽으로 고고싱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쁜 얼음 보면서 이 추위를 이겨보겠습니다. 되게 추워요 지금. 계단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가지가지로 돌계단, 나무계단, 철계단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차차. 이거 가겠습니다. 그것이. 기억은 다 날아갈 것 같아요. 대나무 가는 길입니다.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뒤쪽이야. 눈이 많네. 겨울산입니다. 멀리서 보는 청수 동안문이고요. 바람도 너무 불고요. 안 계시고요. 너무 쓰산하고 춥습니다. 빨리 내려갈래요. 맨발, 맨팔 불가능합니다. 속도전입니다. 지금부터. 아, 추워.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 추워. 그래도 이렇게 고생스러워도 겨울 산행은 또 그 맛이 있어요. 제가 등산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겨울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산에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겨울산을 즐길 만큼 그런 여유가 생겼네요. 겨울산 아주 좋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요. 나태하거나 게을러질 여유가 없습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겨울을 이렇게 이겨내면 여름에 더위도 덜 타요. 그래서 1년 365일 자연과 함께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된답니다. 다다다다다다다. 이 바람소리 전해드립니다. 아, 저런
아, 저. 아, 귀 시려. 제가 한쪽에는 보온 장갑 끼고, 한쪽에는 손가락 나온 얇은 장갑 끼고, 이렇게 추위를 즐기면서, 겨울산을 느끼면서 가봅니다. 멈추어다오 바람아. 익숙한 곳에 온 것 같습니다. 많은 글자들이 많은데요. 엄청 추웠는데 열심히 올라왔더니 이제 덥습니다. 이제 추위는 저 멀리 물러가라. 갑니다. 역시 운동이 좋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몸을 막 움직이면 땀이 나주니까, 그래서 겨울에도 움츠러들지 말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저 객기도 좀 부려봅니다. 왼팔 반대도 왼팔. 내복은 안 입습니다. 내복 종류는 안 입고 오는 편이고요.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웜업이 되면 약간 이렇게 노출해도 좀 견딜 수 있어요. 저는 갱년기장애는 아니고요. 이제 막 우라병이나 막 열이 나거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추운데 견디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는 엄청 춥습니다. 추운데 자꾸 견디면서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강해졌습니다 라고 무수히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저는 갱년기를 못 느끼고 지나갔거든요. 운동을 많이 해서인지 요가 때문인지 맨발 때문인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저는 갱년기를 모르고 지나갔어요. 제가 많은 여인들을 접하는데 이 갱년기 장애를 입에 달고 사시거든요. 모든 게 갱년기 탓이라 하는데, 제가 안 겪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떤 갱년기에, 갱년기 장애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게 그 시기에 그냥 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이 들면 당연히 노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갱년기야, 갱년기야. 그래서 그 굴레에 갇혀있지 말고요. 아, 내가 이제 늙어가는구나. 그러면서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갱년기 장애를 겪으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갱년기가 있기는 있죠. 근데 그게 장애까지 갈 정도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너무 갱년기 탓하지 말고, 아이고, 추워라. 갱년기 탓하지 말고 좀 씩씩하게 이겨내자고요. 중년 여성들이요. 씩씩! 아, 저. 아, 귀 시려. 근데 귀는 정말 시렵네요. 저렇게 귀가 시렵더라고요. 제가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왔는데 추워졌어요. 다시 껴입었습니다. 아, 저. 지금 여기가 문수봉 합류점 공룡 기지국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봉이요, 꼭 나무 같잖아요. 나무 같죠? 근데 사실은 쇠예요. 쇠를 저렇게
나무처럼 코팅을 해갖고 변장을 시켰네요. 나무에 이 기저귀 올라가 있는 것 같죠? 아, 요거 전신주입니다. 아주 센스 있어요. 제가 오늘 이쪽으로 와보니까 문수봉 시움 쪽이네요. 항상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산행할 때 항상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문수봉 어려움 쪽으로 항상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엄청 궁금했었다는 거. 제가 오늘 온 길이 시움 쪽이었군요. 오늘 궁금증을 해결했네요. 너무 춥다. 바람이 아주 살아있네요. 이제 승가봉으로 올라갈게요. 승가봉인 것처럼 헷갈리는 구간이고요. 승가봉 가는 중간 지점이에요. 바위가 너무 멋지고요. 오늘 겨울 느낌도 더 많이 살아나네요. 춥습니다. 추운데 기분이 좋아요. 진짜로 좋아요. 계속 오는 내내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런 느낌으로 왔거든요. 기분이 좋은 게 만병 치료래요. 암도 안 걸리고요. 만성병도 안 걸리고요. 노화도 막아준대요. 기분이 좋은 곳이. 저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기분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승가봉으로 갈게요. 이제 보이는 것은 통천문이에요. 하늘로 통하는 문. 근데 지금 하늘로 올라가면 안 돼요. 땅 위에 살아야 돼요. 안 되죠? 으쌰으쌰. 중요합니다. 또 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승아 왔어요. 맨발로 왔어요. 아이 발을 벗어야 되는데 또 맘먹고 하면 또 하게 돼요.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제 뇌가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모바위 앞에 왔습니다.
상어바위에서 비봉 가는 길이 맹골입니다. 아주 온도도 낮고요. 바람도 쌩쌩 불고. 아. 그래도 맹팔 잘하고 있죠? 비봉에 왔습니다. 올라가진 않더라도 인증은 하고 가야 되겠죠. 아, 요 비봉까지의 길이 아주 차요. 제가 쓸데없는 영상도 자꾸 남기는 게 제가 이렇게 거짓없이 길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인증을 안 하면 여러분이 믿으시겠어요? 바람이 아주 찹니다, 이곳이. 근데 너무 기특합니다. 쓰담쓰담, 타닥타닥. 드디어 맨발의 요가쌤이 되었습니다. 맨발의 요가쌤이 팔 아무리 내놔도 신뢰감이 없죠? 맨발로 갈게요. 엄마야!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맨발할 때는 그래도 옷을 좀 든든히 입어줘야 추위를 좀 견딜 수 있어요. 조심. 바람이 선을 도하여 들 앞에 나섰더니 아이고 추워라. 제가 신발이 자꾸 흘러서 걸음을 멈추는데 이런 거 여러분 이 옷에 견장 있죠? 이런 거 딱 풀러서 여기다 이렇게 끼는 거예요. 껴서 다시 딱 잠그는 거예요. 그럼 안 떨어져요. 이 견장을 이런 데다 쓰는 건데 이게 그냥 폼이 아니거든요. 제가 깜빡했네요. 이제 신발 떨어질까 신경 안 쓰고 편하게 가겠습니다. 아이고 흐르지도 않고 이렇게 편한 것을 낑낑 메고 왔네요. 이렇게 불편하면 산행하면서도 위험하잖아요. 바위 내려올 때.
한쪽 나무에 걸리네. 아, 진짜 너무 한적합니다. 겨울산이라서 항상 이렇게 내려올 때는 산 하나를 통째로 제가 빌린 것처럼 그런 풍만함으로 온다니까요. 여기 얼음한테 인사 좀 하고요. 발이 젖으면 내려갈 때 너무 발 시려우니까 잘못하면 미끄러지니까 여기 지금 경사져서 미끄러우니까 인증만 하고 갑니다. 비봉에서 하산 길에 접어들면서 맨발을 시작했으니까 오늘 예상은 2시간이에요. 하산하는데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래도 한겨울에 2시간 맨발이면 훌륭하죠? 저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응원해주고 혼자 쓰담쓰담 타닥타닥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 차차차차, 바람 분다. 바람이 알았다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주세요, 주세요. 아, 나뭇가지니 주세요. 제 카메라를 자꾸만 잡지 마세요. 이거 진짜 편한데요? 근데 등산복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견장이. 제가 오늘은 소풍 느낌으로 하는 거라서 가벼운 차림으로 와봤는데 등산복 안 입고 등산복도 너무 입으면 지겹거든요. 근데 아주 이 견장을 잘 써먹는데요. 해가 나서, 해가 나서 잠깐 햇빛에 좀 말리고 가고 싶네요. 따다다. 그래도 머무를 수가 없죠. 렛츠고 해야 되죠. 이 견장이 원래 그 모자나 장갑이나 스카프나 이런 거를 끼우라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원래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신을 끼고 가지만. 원래는 그 용도로 이 견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군인들이 간편하게. 오호, 올. 앞으로 쏠렸는데, 올. 얘가 밀려난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등치가 크네요. 주야 몰려가라. 아자!
저 탕순대 능선길로 접어들었어요. 여기 오니까 손님들이 좀 계시네요. 오, 바람. 오, 여기도 바람골이야. 아, 여기도 바람골이야. 순대 능선에 오면 이렇게 종로구 경계지점 표시석 있어요. 여기 지킴터 있고요. 여기 갈림길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탕촌대성, 그다음 장미공원 쪽이고요. 저는 오늘 구기동 쪽으로 갈게요. 왜 구기동 쪽으로 가냐고요? 장미공원은 또 수도 없이 내려간다니까 좀 안 간 길로 내려가려고요. 유혹인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아서 꼭 참고 가볼게요. 제가 한 100m 남겨놓고 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참아볼 거예요. 여기가 너무 춥네요. 제가 괜히 구기동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장미공원 쪽이 훨씬 따뜻하거든요. 아, 판단 미스요. 너무 추워요. 벌써 딱 보세요. 길이 춥게 생겼죠? 다녀 왔습니다. 중간에 유혹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곧 내려가겠지 하고 참고 내려왔네요. 이쪽 길이 바닥이 다 얼음이에요. 너무 발이 시렵더라고요. 그래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계속 맨발만 하다가 오늘 추운데 큰 맘 먹고 맨발 열심히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 저는 너무 기분 좋습니다. 맨발 화이팅! 이제 신신고 가야지. 신신고 가야지.